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국민들의 뜻을 전달받았을 것 같습니다. 화합하시라, 함께 하시라, 제발 좀 싸우지 마시라. 자,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젊은 40대, 50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나왔는데요. 그분들이 새로운 통합정치 실험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된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남경필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죠.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하겠다는 겁니까? 네,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야당이 사회통합 부지사를 추천해주면 좋겠다. 네. 추천을 해주지 않는다면 비워둔 채 네. 7월 출범할 생각이다. 답변이 없으면 경기도의회 야당 의원들에게 부지사 추천을 부탁하겠다. 그리고 8일날이요. 네. 어제죠, 그러니까. 예, 어제 일요일날 수원에서 가장 크면서 그 남경필 당선자가 다니는 교회, 수원 침례교회를 네. 손학규 전 대표, 네. 새정치연합 손학규 상임고문이 찾았습니다. 예, 아, 여기에서 네. 남경필 당선인이 다시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네. 야당이 좋은 부지사를 추천해달라. 알고 있는 분이 있으면 추천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요. 네. 남경필 경기도지사 곧 7월 1일이면 취임을 하게 되는데, 야당의 도움이 이렇게 절실한 겁니까? 아니면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해보고 싶은 겁니까? 네. 우선 현실적으로요. 야당의 도움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 정말 녹록치 않게 이겼습니다. 네. 52대 뭐 49. 이 네. 정도로 간신히 이겼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경기도의회라든가 네. 현재 국회 의원 수를 계산해 보면 야당 의원이 여당 의원보다 적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순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보기 전에요. 참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일단 경기도의 남경필 당선인이 부지사 자리 하나는 야당에 거의 넘겨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뭐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전혀 전해보지 못했던 제스처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도 좀 비슷하지요? 네. 원희룡 제주도지사 네. 당선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후보 같이 맞섰지요. 네. 네. 여의도에서 정치를 하면서 그토록 상생을 강조했다. 먼저 상생의 정치, 통합의 정치를 하고 싶다. 신구범 후보에게 인수위원장직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아, 그러니까 자신과 도지사직을 놓고 싸웠던 상대 후보에게, 이른바 패장에게 내 인수위원장을 맡아달라, 그 네,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후보가 내건 정책이라든지 공약 중에서도 네. 좋은 점이 있다면 함께 받아들여서 도정에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구범 후보 같은 경우에도요, 아주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네. 네, 좀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 내놨습니다. 네. 이른바 새누리당의 소장파 의원들이 경기도와 제주도에 가서 지사에 당선이 됐는데, 뭔가 정치 실험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 그리고 제주도지사 원희룡 당선인, 공통점이 하나 있죠? 네. 바로 새누리당에서는 외톨이였다는 거죠. 아하. 네. 그렇기 그분을 많이 때문에, 찾지 못했던 정치인들인데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네. 외톨이로 지내다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비박계라는 주자로 승부를 해서 그게 성공을 했고요. 또, 이번 당선을 통해서 새누리당의 차세대 주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하지 못하고 있는, 친박계가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정치 실험에 도전을 했다. 네. 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야당을 끌어안겠다는 경기도지사, 제주지사 당선인들의 제스처, 과연 얼만큼 진행될지 구체적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과연 야당은 어떻게 응할지, 어떻게 협조할지, 또 어떻게 비판하면서 따라갈지, 그 선을 정하는 것, 새로운 정치 모델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귀추가 정말 주목됩니다. 젊은 소장파 의원 말고 이제 부산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다 그러는데, 네. 어떤 겁니까? 네. 부산시장에 당선된 네. 새누리당 서병수 당선인은 경쟁자였던 오거돈 후보와의 만남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부산하면 바로 떠오르는 생각나는 사람, 예, 야당의 문재인 의원인데요. 네. 문재인 의원도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서병수 당선인과 문재인 의원, 네. 경남고등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아, 동기입니까? 네. 동갑내기 같은 반도 친구군요. 한번 했었다는군요. 아, 그건 또 처음 알았네요. 네. 아, 문재인 의원과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경남고등학교 때 같은 반을 했던 친구다. 예. 자, 이렇게 만나서 결국 부산시정과 관련된 협조를 요청하고 그러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부산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오거돈 무소속 후보를 상대로 정말 힘겨운 싸움을 했습니다. 끝까지 손에 땀을 쥐는 그냥 박빙의 승부,
그래서 야당이라든지 무당파 이런 분들의 협조가 없이는 시정을 이끌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모델이 좀 지방부터라도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좋은 소식이 들리면 언론에서도 열심히 기사를 써서 국민들한테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일. 그래서 여의도 정치가 좀 변화하는 일이 지방발로 지방자치의 현장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 새누리당 당선인 3명의 제안에 대해서 네.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반발하지 않는다는 거. 네. 네, 이게 꼼수라는 비판도 없다는 것. 네. 바로 이것부터가 좀 달라지고 있는 현상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